좀 전에 질문 그걸 받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질문이 막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막다 이렇게 해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라이브로 켰어요. 어렵더라고요. 오랜만이죠. 저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나갔다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라이브를 켰어요.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MBTI? 그걸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지 하고 찾다가 뭐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다시 찾아보고 찾으면 스토리에 다시 올릴게요. 그거 찾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질문 좀 뭐가 있었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넷플릭스 뭐 보세요? 그런 거랑 뭐 있었죠? 아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어려웠어요. 그 뭐였지? 머리 색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가 있었는데 저는 핑크 색깔이 사실 핑크한 건가? 보라를 했는데 핑크로 빠진 건가? 그 약간 색깔이 살짝 빠졌을 때그 색깔이 가장 예뻤고 마음에 들었었고 또뭐 있었죠? 뭐가 있었지? 뭐 있었죠? 콧구멍 딱거리지네 이게. 요즘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어. 당황했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많이 막빡올줄 몰랐어. 쓰레기 버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다시 왔어요. 원래 밖에서 킬라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세요? 너무 오랜만에 켰네. 좀 너무 지금요? 지금 후드랑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아직 후드에 추리링 바지에 입고 있어요. 요즘 아까 그것도 있었다 질문. 장발이 좋아요? 단발이 좋아요? 뭐 그런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또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긴 머리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머리를 염색했는데
물도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뭐하고 지내요? 다들 나는 요즘 요리를 뭐야? 중단발이요? 근데 중단발이 그래 좀 애매한 기장이긴 한데 또 이거를 잘 만져놓으면 제가 근데 머리를 자를 때 이번에 층을 좀 많이 줘가지고 층을 많이 줬는데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벙벙벙 해가지고 드라이를 안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좀 힘든 딱 기장이야. 그렇게 잘라놨어 우리. 그리고 렌즈 닦으라고요? 뿌옇다고요? 윤정한테? 됐어요? 됐어요? 오늘 렌즈 닦았어요. 윤정 언니가 렌즈가 뿌옇다고 닦으래요. 너무 웃겨. 아니, 얼마 전에 윤정 언니랑 춤췄던 거 유튜브로 다시 보는데 아, 춤 너무 추고 싶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래서 얼른 나아지면 다시 춤 추러 가야지요. 아이고, 모자도 벗고 싶고 마스크도 벗고 싶은데 지금 너무 드러낼 수 없어요.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너무 쌩얼이고 머리도 안 감고 지금 보면은 마스크를 내리고 싶은데 마스크를 내리면 코에 딱 맞아요. 지금? 끊긴다고요? 끊기면 안 되는데 엄청 오랜만에 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만에 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거라도 해낼까요, 지금? 너무 이상한데? 그죠? 이런 거라도 할까봐. 오늘은 흑백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해보겠어요. 괜찮은데? 훨씬 낫다, 그치? 나 그럼 이렇게 내려도 되겠어. 그쵸?
여기 뭐 놨었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저는 집에서 그거 알아요, 여러분? 스크래치북이라고 있어요. 색을 칠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면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내 목과 허리는 좀 아프겠지만,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스크래치북을 하고 요리도 조금씩 하고 있고 집에서. 오늘 저녁은 목살 김치찌개랑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밥을 해드렸죠. 오빠랑. 계란후라이랑. 맛있어. 필터 안 낀 게 좋아요? 필터 안 낀 거 너무. 그럼 여기 다시 갈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라이브를 킨 게 잘한 건가? 이건 뭐죠? 어머. 이걸로 할까요? 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살짝 짰더니 여기 빨개졌어. 아, 안 돼, 안 돼. 아, 뭐, 부셔야지 않다. 이걸로 할까봐요. 어이, 뭐야. 어이, 이상한데, 좀? 뭐야. 어때요? 이거 좀 귀엽다. 그죠? 화장 안 했으니까 좀 얼굴을 가리는 걸로. 이걸로 하지, 이걸로.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명란마요 맛있겠다. 계란후라이. 제가 아까 계란후라이도 했거든요. 근데 또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했죠. 집에만 있으니까 또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별로예요? 뭐죠? 무서운데요? 이거 뭐야? 이거 흰색만 이렇게 되는 건가? 안 했더니 뭐 많이 생겼네요. 이건 또 뭐죠? 인싸 같아. 이거 괜찮아요? 모자를 썼더니 귀가 접혔어요. 이 조그만 것도 귀라고 접히네요. 머리 숱 때문에 그런가? 이걸 빼면. 이렇게. 진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웅옥을 다시 봤어요? 영웅옥을 어디서 다시 봐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인스타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싶은데 요즘에 진짜 나가지도 않고 찍는 사진도 없고 그렇다고 메이크업을 해서 뭐 집에서 셀카를 찍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올릴 게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팬분들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걱정도 되고 잘 지내시나 해서 질문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다음부턴 좀 알아보고 할게요. 진짜 어려웠어.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내가 답글을 하기를 누르면 다른 질문이 뜨더라고요. 내가 답 이렇게 보고 누르면 다른 질문이 떠서 응. 그 질문들을 다시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서 지금 질문을 내가 몇 개를 대답을 해줬지? 몇개 못했을 거야. 뭐한 건지 모르겠네. 왜 했지? 잘못했어요. 바로바로 사과하기. 맞지?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보자. 이거 뭐죠? 좀 징그러워. 나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최악이야, 방금. 미안해요. 이건 뭐죠? 세상에, 지금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제일 낫지 않아요? 자주 듣는 노래요? 요즘에 사실 어떤 걸딱 꽂혀서 듣는 음악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테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쫘라락 하나 틀어놓고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리 저려. 제가 부모님 집인데, 부모님 집에 오면, 옛날이라고 해요. 옛날이죠? 옛날에 막 활동했을 때, 팬분들한테 받은 사진이랑 액자랑 이런 게막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엄마는 침대 바로 앞에다 내 사진, 저내 사진이 아니지. 내 그림을 저렇게 두고 어떻게 자지? 무서워서? 자다 깼는데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볼래요? 이거 정말 어떡해? 침대 앞에 이렇게 있어. 제왜 선글라스 꼈냐? 저 어떻게 빼죠? 이렇게 있어. 저 무서워서 어떡해. 자다가 깨가지고. 저렇게 딸내미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 아우, 다리 저려. 아우, 다리 저려. 너무 웃기지? 곳곳에 아주. 우리 엄마 방인데 보면 제 사진들이 이렇게 이거 내가 선글라스 이거 해놔가지고 얘네가 자꾸 선글라스를 끼는구나. 얘는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선글라스 안 끼워주네.
선글라스 켰어. 어,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너무 웃기네. 선글라스 켰어요. 또 어딨지? 옛날 사진들 되게 많은데. 부모님 집 오면 재밌는 게 많아.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저는 쉬면서 새로운 취미들을 만들었는데, 일단 질문 띄워서 라방 해줘요? 질문을 띄워서 라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알았어. 여기 물음표가 질문이야. 필터 없이 갈까요? 이 물음표가 질문이었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까 질문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니, 팬분들이 안 본 사이에 이런 게 많이 늘었어요? 응? 이런 거랑 아까 되게 웃긴 것도 되게 많았는데. 아, 필터 안 한 거 보고 싶어요. 그랬구나. 안 했어요, 지금. 저 요즘 그거 보고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어, 맞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요즘 드라마. 아, 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와인이랑 소주?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질문을 잘못 골랐네요. 아, 이게 훨씬 편하네. 질문 받는 게. 그쵸? 이게 훨씬 나. 누나 한국이에요? 예, 저 한국인데요. 지금 어딜 가요? 어딜 갈 수 있죠? 한국이죠. 안녕하세요. 아, 질문들이 이게 훨씬 낫다. 요즘엔 내일 안 하세요? 네, 할 일이 없죠. 근데 제가 집에서 살짝 관리만 해주는 정도? 큐티클 제거하고 여기 손톱에 그냥 영양제 정도 발라주는 거? 그리고 손톱을 길게 안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아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막, 이거 뭐죠? 하도 안 하니까 다 까먹었네. 이거 큐빅 같은 거 올리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생활하는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좋네. 이렇게 할걸. 이걸로, 진짜 이걸로 할걸. 아. 이거 뭐야? 언니 화요일이죠? 천국이라 한국. 어, 야,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됐네. 패스. 밥 먹었어요. 언제 영화를 보나요? 사실 요즘에 아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루에 몇 개 먹어요?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게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먹고 눕고 영화 보고 그쵸. 다 비슷할 텐데, 저는 밥 먹을 때도 영화 틀어놓고
뭐안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슬쩍슬쩍 보고 듣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좋은데요? 질문을 다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자요. 새 질문을 받고 싶어. 지금 질문을 내가 제일 밑으로 내렸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아, 다시 올라가면 다시 새 질문이네요. 내가 MBTI를 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아마 캡처를 해둔 게 있겠죠? 그걸 찾으면 제가 다시 스토리에 올릴게요. 좋아하는 커피나 과자 중에 뭐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요즘에 달고나 커피라고 해서 많이 막 유행이잖아요. 만들어서 먹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 먹어보진 않았어요. 달고나 커피를. 어떤 맛인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무슨 맛인지 알잖아. 다 상상할 수 있는 그 맛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계속 저어서 만드는 거. 굳이 안 먹어봐도 알것 같아요. 그쵸? 요즘도 게임하세요 하는데 사실 게임을 안 하다가 집에서 너무 할게 없어서 애니팡 2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니팡 2를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달라고 보내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트 안 주더라고요. 다들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애니팡 2를 요즘에 재밌는 게임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죠?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엽다. 너무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빌어먹을 세상 따위랑 굿플레이스 완전 추천. 좋아요. 이런 거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공유해요. 저는 아까 오픈블랙이랑 오뉴블이랑 킹덤이랑 또 뭐였죠? 뭐 위쳐는 지금 보고 있고 몇 가지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주행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보면서 시간을 잘 보내자고요. 요즘에 이런 거를 어머, 언니 기억나세요? 저랑 왕랑갓하다가 경호하는데 언니 초록색이 저만 잡혀갔어요. 세상에,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건가? 신기하다. 요즘에는. 제가 언니 향수 어디 브랜드 거 써요? 제가 향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향수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브랜드의 향수를 좋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그 향수 병을 모으는 게 약간 취미인 것 같아요. 병이 뭐다 쓰고 난빈 병이라도 약간 그런 거 버리는 게 조금 아까워. 그래서 왜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씻고
딱 말려놓고 디퓨저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향을 사서 그 예쁜 병들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 디퓨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사용을 많이 하고 요즘에 사실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향수 뿌릴 일이 없어서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받은 거 지금 엄마가 다 쓰고 계시는 건가? 이거? 엄마가 오늘 뭐 했어요? 하는데 오늘 부모님이 오늘 쉬시는 날이어서 목살 김치찌개랑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쵸? 언니 목소리가 변한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제가 지금 밖에 부모님도 계시고 오빠도 있고 사실 여기 부모님 집에서 라이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어디 보자. 만화책? 만화책은 안 보고 있는데, 안 보는데, 재밌는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틱톡 알죠? 엘리트들, 루시퍼, 뾰의 세계? 뾰의 세계가 뭐죠? 뾰의 세계도 넷플릭스인가요? 킹덤 진짜 재밌죠? 제가 킹덤을 거의 이틀 만에 시즌2를 다 몰아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언니, 제 친구랑 성격 똑같아요. 와. 아주 시원시원한 친구를 두셨네요. 어디 보다. 아이고. 아, 내가 이런 거 읽으니까 또 이런 거 막 보내는구나. 근데 이런 거 정말,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거 내가 되게 오글거려 하는 거 알죠? 이거 봐. 언니 좋을 때마다 네이버 쳤더니 거북목이 완치됐어. 축하드려요. 어떡해. 너무 재밌다. 언니 달고나 커피 만들어 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힘든 거 안 하죠.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언니 옷 주로 어디서 사요? 요즘에 옷을 살 일이 없죠. 요즘 그리고 옷도 살 일이 없었어요. 맨날 뭐 똑같은 것만 돌려 입고 다니니까. 위쳐 재밌어요. 저도 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재밌어. 맞아요. 요즘에 마스크 써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오는데 저도 여기 지금
보여드릴 테나? 아,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여기 아무튼 뾰루지 같은 게 났는데 뾰루지인지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일단 세안을 잘 해야죠. 뻔한 거 얘기해서 요즘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지금 너무 배고픈데 과자 먹고 잘까요? 그냥 잘까요? 지금 이미 그냥 잘 수 없어요. 먹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난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일단 손이랑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군것질도 진짜 많이 하고 장난 아니에요, 요즘. 재밌는데? 이거? 저는 지금까지 했던 머리색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색은 뭐예요? 저는 근데 탈색했던 색깔도 좋지만 좀 밝은 브라운으로 색깔을 또 빼고 싶어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 그걸 뭐라 그러죠? 익스텐션? 그거 하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게 머리가 많이 끊긴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요즘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를 때까지는 길러볼까 냅둬볼까 하고 있어요. 웹툰 보시는 거 있어요? 저 웹툰이요? 저 웹툰을 많이 봤었는데 기기괴괴랑요. 이것도 지금 끝난 건가? 기기괴괴랑 여신강림이랑 그거 뭐죠? 금요일에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있어요. 전 요즘 언니 나왔던 문명특급 다시 보는 중이에요. 너무 웃겨. 맞아요. 저 그거 있잖아요. 풀 버전도 재밌는데 1분짜리 영상으로 웃는 거 계속 1분 내내 웃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각 자주 봐요. 웃고 싶어가지고. 그거 보면 이상하게 왜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겨요. 보고 있으면 나도 막 웃게 되더라고요. 누나 샘패스 한국 발매는 되는 거 맞죠? 그러게요, 여러분. 저 앨범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앨범이 어디 갔죠? 모르겠네요. 누굴 위한 앨범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래요. 아주 뮤비는 멋있게 잘 찍었잖아요. 더 이상 뭐 모르겠다. 저는 원래 이걸 잠깐 하고 집에 가려고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러고서. 그쵸. 달구나 커피가 진짜 요즘 많이 먹는구나. 요즘 빠진 취미? 저는
요즘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목공도 배우고